간편하고 쉽게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마르줌입니다. 오늘도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꿀템 알려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꿀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버그 크리너. 이쁘게 피어난 꽃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벌레와 싸워야 하는 더운 날이 찾아왔는데요. 외출 시에는 꽃가루로 기침하기 바쁘고 2, 3일에 한 번씩 이불 빨래를 해도 몸이 근질근질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품 아니 이건 진짜 꼭 사용해보세요. 살충, 살균, 탈취 세 가지를 동시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버그 크리너인데요. 진드기, 빈대, 초파리 이 3대 해충의 살충 효과 인증뿐만 아니라 황세포도 상구균, 대장균, 폐렴 막대균, 농농균, 살모넬라균, 5대균의 99.99%의 살균 효과 인증까지 또한 악취의 원인을 제거해 탈취 효과까지 정말 만능 버그 크리너 제품인데요. 여러가지 상품 구성이 있지만 저는 대용량 리필용 제품을 구매하여 집에 있는 분사기에 용액을 담아 이렇게 이불이나 필요한 곳에 분사를 해주고 10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지났다면 이불을 한번 털어주시거나 제가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침구형 청소기를 이용해 혹시 모를 해충의 사체를 청소해주곤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버그 크리너 제품을 사용한 뒤로는 몸이 가려웠던 증상도 조금씩 사라지고 해충 걱정 또한 없어지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만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도 아기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사실 이렇게 효능이 좋으면 대부분 성분이 독하거나 화학적인 제품들이 많아서 그렇겠구나 라고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천연 국화꽃에서 추출한 피레트린 성분이고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또한 검출이 되지 않아서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불, 침대, 매트리스, 커튼, 의류, 패브릭 쇼파와 같은 뭐 이런 웬만한 섬유소재는 다 사용이 가능하고 저처럼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필수 제품이고요. 반려견을 키우시거나 청소에 민감하신 분들, 특히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유용한 꿀템이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와 진짜 이건 꼭 사용해보세요. 서빙 국자. 요리할 때 국자를 접시나 그릇 위에 양념 부쳐가며 올려두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또한 국자가 크기가 작아 자꾸 냄비 안으로 빠져 불편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서빙 국자 사용해보세요. 손잡이 부분에 꺾인 디자인 덕분에 식기나 냄비에 간편하게 거칠 수 있는 국자인데요.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303 재질 형태로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생각보다 단단한 게 마감 처리 또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크기가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게 크지 않는 미니 국자이기 때문에 요리할 때뿐만 아니라 서빙 스푼으로도 사용하니까 진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국자로 요리나 음식을 덜을 때에도 좋았는데 저는 이 볼록한 디자인 덕분에 자주 먹는 삶은 계란을 꺼낼 때에도 일반 국자보다 진짜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스테인리스 제품은 사용하시기 전에 꼭 연마제 제거를 하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막 묻어나오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제품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사용해주세요. 일반 국자와 다르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미니 서빙 국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용해보세요. 양면 도마. 변기보다도 도마에 세균이 더 많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도마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죠. 다양한 식재료를 다루는 만큼 고민을 하다 도마 살균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신뢰할 수는 없어 별도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도마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이 도마 제품은 304 재질보다 더욱 좋은 316 재질이면서 세균이나 곰팡이 걱정 없는 향균 시험 테스트까지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였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쪽 면은 스테인리스 316, 반대편은 PP 소재로 양쪽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독특한 점은 스테인리스 면에는 가이드 눈금들이 있어서 균일하게 식재료를 커팅하기가 너무 좋고 반대편 도마 면에는 물 흐름 방지 테두리가 있어 과즙이 흘러나는 과일을 자를 때 좋고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강판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요. 가벼울 줄 알았는데 진짜 생각보다 묵직한 이 무게감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도마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칼을 갈 수 있는 회전식 칼갈이가 있는데요. 커팅하시다가 칼을 갈아주셔도 되고 회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도마를 세워 보관할 수도 있고 도마의 손잡이를 활용해 걸어서 보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건조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양면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고 보관도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면 도마 고민하셨다면 진짜 추천드립니다. 얼룩 제거제. 살림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스토니시 잘 알고 계시죠?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던 아스토니시 바닥 세정제를 저는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애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혹시 셔츠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 아이 옷에 묻은 얼룩, 옷에 묻은 화장품 얼룩 등 일상생활 오염이나 이런 얼룩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다면 아스토니시 얼룩 제거제도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아기 옷에 얼룩이 묻어있다면 충분히 뿌려주세요.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고 얼룩 부분을 가볍게 문질러 제거해준 뒤 물로 충분히 씻어주면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벌 빨래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얼룩이나 오염부에 충분히 뿌려주고 얼룩이 분해할 수 있도록 10분 정도 불려준 뒤에 세탁기에 넣어 돌려주면 간편하게 얼룩 제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런 제품들은 불려준 뒤에 조금 문질러줘야 더욱 잘 닦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저는 주로 우리 아이 옷에 묻은 아이스크림이나 과일 얼룩, 금세 더러워지는 운동화 세척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용량 또한 넉넉한 750ml로 오래오래 사용하고 있어 가성비 또한 만족한답니다. 은은한 향 또한 마음에 들고 안전기준을 통과한 믿을 수 있는 성분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섬유 재질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지만 너무 오래된 얼룩은 지우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인기 좋은 이유가 있듯이 정말 만족스러운 얼룩 제거제라서 진짜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식초. 집에 하나씩 있는 식초 요리할 때만 사용하고 계신가요? 요리할 때만 말고 이제 이 화이트 식초로 다양하게 사용해보세요. 화이트 식초는 요리에 사용되는 식초나 뭐 감식초 같은 것처럼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초인데요. 갑자기 더워진 날씨 덕에 세탁한 수건이나 옷들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신다면 세탁하시기 전 섬유유연제 대신 식초를 넣어주세요. 소독도 되고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설거지하시기 전에 세제를 물에 풀어 거품을 내고 설거지하고 계시잖아요. 거품물에 식초를 조금만 넣어 함께 섞어주세요. 그릇에 나는 비린내나 얼룩 제거에 도움이 되어 깔끔하게 설거지가 할 수 있고요. 커피포트에 물과 식초를 넣어 팔팔 끓여주세요. 끓는 물에 수저까지 담가주시면 커피포트에 물때도 지워지고 수저도 살균 소독이 가능하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할 때에도 식초를 사용을 해주고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청소, 바닥 청소 등등 정말 식초는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항상 저는 식초를 사용하기 전과 후로 삶의 질이 달라진 만큼 항상 꾸준하게 두세 통씩 주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올려주는 꿀템 화이트 식초 꼭 아니 진짜로 사용해보세요. 수분 측정기. 얼마 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키워본 적 없는 화분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화분들을 구매하였는데요. 무럭무럭 이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넉넉히 물도 주고 했는데 갑자기 시들시들해지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원인을 찾아보고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물을 주는 시기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뭐 나무젓가락을 꽂아 확인하는 방법 또한 있다고 배우긴 하였는데 저처럼 초보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분 측정기입니다.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물을 주어야 할 때를 체크해주는 진짜 꿀템인데요. 왼쪽 빨간 부분은 건조한 상태이며 초록색 가운데 부분은 수분의 양이 적절한 상태이고 오른쪽 파란색 부분은 수분의 양이 많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쉽게 화분에 그대로 꽂아주기만 하면 1초 만에 수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금속 부분이 흙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수분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건전지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저와 같은 입문자뿐만 아니라 화분을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물 주는 시기를 까먹거나 언제 물을 주었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때 또한 흙이 말라보이는 것 같아서 물을 주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거나 수분량에 민감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수분 측정기 사용해서 이쁘게 키워보세요. 아 근데 화분 키우니까 와 마음이 차분하고 좋더라고요. 재사용 행주. 행주는 주방에서 필수 아이템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색 배임이나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행주를 주기적으로 삶거나 식초를 이용하여 소독을 해도 진하게 배인 냄새는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땐 이 행주를 사용해보세요. 100% 레이온 원사 친환경 원단으로 만들어진 스펀레이스 공법의 특별한 행주인데요. 아 뭐야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는 단어들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행주는 한 장으로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 무려 10번 아니 그 이상 30번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스펀레이스 공법으로 제작되어 쉽게 찢어지지 않고 높은 물의 흡수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통기성이 좋아서 냄새가 잘 나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요리 후에 프라이팬이나 식기에 기름도 닦아내기에 정말 괜찮았는데요. 일반 행주로 기름을 닦아내면 미끌미끌거리고 다시 재사용하기가 찝찝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기름기가 심할 경우 주방세제를 이용해 빨아주면 기름기가 생각보다 쉽게 지워지기도 해서 이것도 신기하였고 여행 가시거나 캠핑할 때도 부피가 작고 금방 마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행주의 디자인이 깔끔한 체크무늬 디자인이어서 이걸로 식탁 테이블 매트나 주방 수납판 매트 등 행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도 가능하답니다. 행주의 실용성과 인테리어 효과까지 이래서 인기 좋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용하고 버리기 직전에는 창문 틈새나 좁은 틈새 청소용으로 활용하여 작은 먼지나 오염물까지 깔끔하게 청소 한 번 더 해주고 버려주면 너무 좋습니다. 관리도 편리하고 무엇보다 친환경 제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주 진짜 추천드립니다. 먼지 털이게.
청소에도 항상 다시 쌓이는 먼지들 어떻게 청소하고 계신가요? 특히 좁은 틈새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이라든지 책장, 가전제품 등 이런 곳들은 손쉽게 먼지 청소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물걸레나 물티슈로 청소하면 먼지가 뭉쳐있거나 물자국이 남기 마련인데 이 먼지털이 한번 사용해보세요. 우선 이 먼지털이는 일반 제품들과 달리 먼지를 단순히 털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전기를 유도하여 먼지를 흡착하는 방식으로 청소를 하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먼지가 공중에 흩날리지 않고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손잡이 스틱에 청소포를 끼워주고 청소를 해준 뒤 청소 후에는 먼지를 털거나 별도로 세척할 필요 없이 청소포만 빼서 바로 버릴 수 있어 위생적이고 편리하답니다. 그리고 먼지털의 청소포 색상이 약간 푸르른 색상인데 근데 이 색상이 먼지가 얼마나 묻었는지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색상이어서 청소 도중 먼지 제거 확인이 간편하더라고요. 먼지털의 청소포가 일회용 제품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흡착된 먼지 양에 따라서 몇 번씩 더 청소를 하고 마지막은 먼지가 많이 생기는 신발장이나 창틀을 닦아주고 버려주기도 한답니다. 좁은 틈새나 특히 청소기로는 닦기 힘든 구석구석까지 청소하기 쉽다는 점에서 집안 청소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사무실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스위퍼 제품과도 청소 편리함은 똑같지만 가격은 더욱 저렴하고 구성도 많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햇빛에 비쳐 쌓여있는 먼지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먼지떨이로 꼭 청소해보세요.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운동 야채 다지기. 아직도 힘들게 야채 다지고 계신가요? 이 제품 사용 한번 해보세요. 탁월한 기능성과 편의성을 갖춘 무선 충전식 야채 다지기인데요. 이 제품은 충전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콘센트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완전 충전 시 최대 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충전해주고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해서 충전 불편함 없이 매우 편리하고요. 부피 또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캠핑이나 여행 시 손쉽게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다지기와는 달리 작고 가벼워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강화 유리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보관하기에도 좋고 300ml 용량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 전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3중 스테인리스 칼날과 강력한 DC 모터로 입자를 고르게 다져주지만 소음이 생각보다 작아서 좋았고요. 잘게 다지지 않고 크게 다지고 싶다면 조금만 작동시켜주면 된답니다. 세척 또한 분리하여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유리 용기 아래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다지기 사용 중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마늘을 갈아서 사용할 때에도 전동 야채 다지기를 사용하면 칼로 다진 것과 같이 물이 생기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사용하는 다지기도 가성비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물론 저도 구매해서 사용을 하였는데 사실 금방 부러져서 버리고 이 전동 다지기를 구매하여 사용 중인 건데요. 이것 또한 대형 다지기보다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이니까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꼭 사용해보세요. 냉장고 소분 용기. 전동 다지기로 식재료를 다져주셨다면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밀폐용기에 덜어 보관하실 텐데요. 다시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기 위해 자꾸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다 보니 신선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필요한 만큼만 다져주고 보관하는 게 맞겠지만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준 소분 용기입니다. 이 제품은 칸마다 각각 분할되어 있어 여러가지 재료를 다양하게 담아 보관하여도 섞이지 않아서 매우 편리하고요. 각 칸마다 보관되는 용량은 대사이즈는 성인 숟가락 한 스푼 정도 용량이고 이것보다 작은 소사이즈는 반 스푼 정도의 용량으로 요리를 하시거나 식재료를 사용하실 때에도 계량 걱정 없이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또한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냉동실에 보관하여 꽁꽁 얼어 있어도 비틀어주고 뒤에서 쏙 밀어주면 재료가 쉽게 떨어져 나오므로 사용이 너무 간편하죠. 냉동 보관 필요한 재료들도 칸칸이에 보관해주면 사용도 편리하고 보관도 간편하니까 식재료들 보관이 필요하실 때 사용 한번 해보세요. 유활유리 양념병. 아내보다 직접적으로 요리하는 일은 사실 많이 없어서 불편함을 잘 몰랐는데 어쩌다 한 번씩 하게 되는 요리를 할 때마다 이 양념통들이 참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진짜 금방 굳어버리는 용기도 있었고 사용하기 불편한 것도 있었고 참 다양하게 구매를 하였는데 만족하지 못하다가 결국 정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노글라스 양념통입니다. 이중 캡 구조로 되어 있고 톡톡 뿌려서 사용도 가능하고 캡을 열고 숟가락을 이용해서 양념을 덜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념통들은 여기 홀에 양념들이 막혀서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홀이 막히지 않게 뚜껑 부분에 돌기가 있어서 닫을 때마다 눌러주니 양념들이 막혀있지 않아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또한 유리 재질로 되어 있어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이렇게 스티커까지 동봉되어 있으니까 세심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총 4개의 양념병으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한 재료 맛있게 보관하여 드셔보세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도미손. 날씨가 따뜻해지기는 한 것 같은데 차가운 물에 쌀 씻는 건
건 쉽지 않죠. 만약 손에 상처라도 났다면 불편하게 반대 손으로 쌀을 씻곤 하였는데 이럴 땐 도우미 손 사용해 보세요. 씻어줄 쌀과 물을 받아주고 도우미 손으로 부드럽게 세척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 잠시만요. 이것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쌀을 씻기 전 첫 물은 가급적 정수로 받아주시고 빠르게 세척해 물을 버려주세요. 건조된 쌀이 물을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첫 물은 깨끗한 물로 빠르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도우미 손으로 조물조물 씻어주면 물 묻힐 리도 없고 도우미 손 가운데 배설로 물을 버려주면 쌀 흘릴 걱정도 없습니다. 또한 잡곡류나 야채, 과일 등을 씻고 건질 때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부드러운 PP 소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세척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밥솥에서 쌀을 씻는 것보다는 이렇게 믹싱볼을 이용하여 씻어주고 밥을 지어주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앙증맞은 크기의 무게도 가볍고 손잡이에 딱 걸어서 보관도 가능하니까 쌀 씻을 때마다 불편하셨다면 도우미 손 도움 좀 받아보세요. 실리콘 매트. 전자레인지 사용 후 음식을 꺼내기 위해 접시를 잡는 순간 너무 뜨거워서 손댈 뻔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또한 전자레인지 조리하다가 음식물이 넘쳐 흘러 한숨쉬며 닦고 있는 나를 보았을 때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실리콘 매트입니다. 전자레인지 회전판 위에 올려주고 사용하는 매트인데요. 국내산 실리콘 재질로 300도씨까지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서 전자레인지 뿐만 아니라 오븐, 에어프라이어도 사용이 가능하고 프라이팬 덮개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식기 세척기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냄비나 프라이팬 받침대로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접시 모양의 둥근 형태로 음식물이 넘쳐도 흐르지 않고 편리하게 잡고 꺼낼 수 있어 이런 세심함이 돋보이더라고요. 색상은 그레이, 핑크, 민트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테리어에 알맞게 선택하여 사용해 주시면 되고 실리콘 매트 하나로 사소한 것 때문에 불편하였던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사용해 보세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